한 160만 톤 정도의 어떤 탄소 배출권 이미 확보를 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휴캠스 되겠고요. 자, 오늘 마이너스 5% 26,900원까지 빠져서 지금 오후 4시 30분 장 마감하였습니다. 자,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 좋은 상황이라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빠지면서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 마녀의 날이죠. 내 마녀의 날. 내 마녀의 날인데 이게 뭐 어떤 거냐면요. 크게 어려워 하실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 3, 6, 9, 12월 달에 네 가지의 파생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좀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럴 때. 근데 오늘 그래도 그나마 좀 선방은 했어요, 코스닥은. 근데 코스피는 좀 속절없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휴캠스가 지금 5%나 빠졌는데 지금 보시면 밑꼬리 하나 없이 그대로 빠졌죠.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추가 매도 매수 그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자, 근데 일단은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연기금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외인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금투, 보험, 투신, 기타 법인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휴캠스 4거래일 연속 여기 연기금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자, 추가적인 만약에 하락폭이 나온다고 하고 여기서 다시금 횡보라인 좀 조금이라도 가져가 준다면 저는 그래도 이 위쪽 매물대 26,000원 후반대에서 27,000원 사이에서 충분히 반등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휴캠스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는 게 지금 탄소 배출권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시장 전망과 함께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휴캠스가 이제 일단 국내 최대 규모인 한 160만 톤 정도의 어떤 탄소 배출권이 이미 확보를 했어요. 근데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면서 정책 수혜주로 또 기대가 되는 거죠. 일단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 발표 이후에 한 달 만에 지금 탄소 배출권이 한 30% 이상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장 증설도 충분히 계획 중이고, 자, 금호 미쓰이화학과 3조 원 규모의 MNB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죠. 이제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휴캠스 뭐 요번에 좀 낙폭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26,000원 선만 지켜주면 크게 하락 추세로 저는 전환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하락폭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26,000원 선까지는 좀 열어두고 보시고, 그래도 26,000원에서 7,000원 사이 여기 버텨주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기업은 기업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근데 하락을 하게 되면 26,000원 선까지는 지켜주는 게 마지막 라인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26,900원에서 27,000원 초반대에 다시금 좀 버텨주는 그림이 나와주는 게 더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연기금 매수도 나오고 여기저기 휴캠스 이름이 조금씩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워낙 주가 자체가 급등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오르는 친구기 때문에 이게 참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사실 좀 짜증날 법하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음봉이 좀 크게 떴기 때문에 내일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AP 투자 연구소.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소장님, 용재난다의 김용재 소장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남겨주시거든요.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자, 오늘 8월의 마지막 하루가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AP 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다 1번부터 6번까지 설명이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다들 살펴보시고, 이렇게 전날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부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시는 것 같고요. 자, 저희 양재동 84-14번지에 저희 이제 회사 카페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들러가지고 커피 한 잔씩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장 시작 30분 전, 뭐 5분 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 장 시작과 동시에 거의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9시 0분이죠. 유라테크 또 나왔고, 넥스트 사이언스, 파라텍 이렇게 종목 추천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상승해서 무료 추천 유라테크 오늘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네요. 달성 이후 추가 상승 중이라고 하시고, 유라테크 수익 축하드린다고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도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5% 정도 상승을 했던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나고 한 종목은 보유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면 참 괜찮죠?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를 잘 지켜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VIP 서비스 1년에 100만 원,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VIP 리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시고요. 자, 100만 원의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또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이런 것들 꼭 한번 살펴보시고, 언제라도 저희가 1833-6014로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거든요. 중간중간 증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테마주 검색기라고 또 있거든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이렇게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거 쭉 내려보시면 실시간 주식 테마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내려보시면, 자,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이렇게 다 다운이 가능하시거든요. 쭉 내려보시면. 이거 가입하실 필요도 없고, 뭐, 돈 내실 필요도 전혀 없고, 사용하면 그냥 바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김용재 소장님께서 그냥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